오늘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과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에프 코치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하루에서 길면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면 풀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만성피로일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는 면역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온과 면역력이 높게 유지됩니다. 면역력이 높은 상태라는 것은 백혈구의 과립구와 림프구 비율이 정상치로 유지가 되는 상태를 말하며 체온도 정상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건강한 몸을 말하지만 만성피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체온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백혈구 구성 비율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만성피로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감기는 물론 암 같은 중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는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면역력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면역력의 70%는 장이 관장합니다. 인체 면역 물질 70%가 모여있는 면역 핵심 장기인 장에는 약 200조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간균, 유익균,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생 물질을 만들고 독소들을 제거하는데 이 균형이 깨져 유해균의 비율이 늘어나면 장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장내 세균총이 파괴되는 원인은 과식, 음주,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잦은 항생제 복용 등 다양하며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은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히는데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은 규칙적인 균형식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은 유익균이 많은 대표적 음식이며 곡류, 채소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이들 식품은 장내 유익균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유산균 제품을 직접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때 장까지 도달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온 올리기입니다. 피부 체온으로 36.5도쯤 되는 상태라면 우리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는데 체온이 36.5도를 밑도는 저체온인 사람이 적지 않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람은 35도대의 저체온 상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몸의 저산소 상태가 되는데 이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또 혈액순환이 나빠짐으로써 순환기 질환은 물론 어깨 결림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체온 1도 올리기를 실천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 췌장암, 우울증, 불면증, 수족냉증부터 당뇨, 고혈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있으므로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고 족욕, 반신욕을 하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에는 찹쌀, 호두, 단호박, 무, 인삼, 꿀 등이 있으며 계피는 수족냉증, 소화장애, 변비 등에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마늘은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 역시 성분이 따뜻해서 체내에 침범한 차가운 기운을 체외로 내보내주며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체온을 올리는 중요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매일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은 운동 시 체온을 올릴 뿐만 아니라 순환기와 근력을 강화시켜 평상시에도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활력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환경 오염 물질, 스트레스 등으로 질 나쁜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으로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몸의 기능이 향상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배가 고프면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가끔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 칼로리를 제한하는 소식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공복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통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음식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은 만성피로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피로회복과 음주로 인한 간 보호를 위해 피로회복제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면역력 증진, 간 해독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리커버리 뉴입니다. 리커버리 뉴는 만성피로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옥타코사놀, 홍삼, 밀크시스 원료가 함유된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이버 건강백과에서 제품을 검색하면 1일 1회 한 포를 섭취하면 되며 주된 기능성으로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고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옥타코사놀인데 철새들이 수만 킬로를 쉬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비결은 철새들의 옥타코사놀 섭취에 있습니다. 옥타코사놀은 체내 산소 흡수 능력을 좋게 하고 지방세포의 에너지원을 원활하게 사용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심폐의 기능력 증가, 인내력,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력 증가에 효과가 있어 장거리 육상 선수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 주로 섭취하고 있으며 또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정력제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성분 중 눈여겨볼 것은 옥타코사놀 외에도 홍삼, 밀크 시슬입니다. 홍삼은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을 통한 혈액 흐름,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밀크 시슬의 핵심 성분 실리바린은 강력한 산화 방지제입니다. 간세포 막을 보호해 간 독성 물질이 간세포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며 간세포 재생도 돕습니다. 매일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있는 분들께 특히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